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761일 된, 생후 761일 된 저희 아이 댁을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이 90개의 카드가 들어가 있고, 오늘은 좀 많이 추가할 거예요. 평소엔 10개씩 했는데, 이 카드를 끝낼 때가 된것 같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뭐 별로 막 굉장히 쓸만한 카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가 있을까? 얼마나 우주왕복선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게 우주왕복선이라는 걸 내가 가르치려면 우주의 개념을 가르쳐야 되고 왕복이 뭔지도 가르쳐야 되고 우주선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름은 알수 있지만 글쎄 이게 지금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제외하고 남은 짜투리들을 다 추려봤더니 한 20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할 거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게 즐거워요. 이제 아내는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이제 저랑 같이 한 2개월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이한테 학습시킬 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학습이 되고 있는지. 이따 또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저는 업데이트를 해놓고 아이는 이렇게 보고 또 지금은 여기에 보면은 단어 대 단어 치환, 즉 한글로 써져 있는 것과 이제 사진 정보랑 이거 두 개를 묶어놓은 건데 오늘 집을 전부 다 들어엎고 막다 치웠어요. 엄청나게. 아직 못 치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책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전 같은 막 그림, 백과사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 되게 길게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다 읽어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카드로.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는 그런 거 하고 또 아이가 한국에 있을 때 좋아했던 동화책,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아이가 책 읽어달라고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던 그런 책들 제가 읽어주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내일부터는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를 하나씩 해보죠. 헬리콥터가 있네요. 볼 일이 있지 않을까? 헬리콥터.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가죠.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많은 것들을 둘러보고 했는데 집을 다 들어엎었으니까요. 치우려면 그렇게 해야죠. 얼마나 했지? 청소를 보면은 여기 있네요. 슬슬 밥 먹고 나서 뭐야 식기세척기 돌리면서 이제 주방 치우는데 1시간 40분 걸렸고 집 치우는데 이제 주방이 아니라 그 거실 치우는데 57분 45초.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치우고 했는데 집안 꼴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싸그리다 이런 막 필요 없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싹다 지금 다 버릴 거랑 다 위에 있는 거싹다 끌어 내려놓고 버릴 거랑 다 분류하고 팔 거랑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옷 개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사실. 그렇게 해서 다한 거고. 이런 것도 싹다 팔고 버리고 다 해야 돼요, 지금. 판다고 해도 그냥 뭐 나눔 수준으로 내놓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것도 했지, 참. 왜 없지? 리빙룸이 없네요. 이상하네. 아니, 키친인데? 이거죠. 여기도 지금 뭐가 되게 많았어요, 이런 거. 희게 막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거, 막 이런 거랑 여기 더러운 거, 이런 거싹다 정리해가지고 다 닦아놓고 이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 역시나, 아이가 있을 때는 못하니까 아이가 없을 때 이런 걸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아이 생일 때 아내가 달아놨던 건데, 이거다. 이게 떨어졌어요. 밥 먹고 있는데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벽에다가 아내가 해놓은 건데. 근데 저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거 아내가 혼자 했는데, 이런 거 떨어지니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 혼자 했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오래 걸렸겠구나. 고치면서. 그래서 가족이 없는 동안에 이제 이것저것 제가 원래 가족의 손길이 닿았던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완두콩. 완두콩. 그러면서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죠. 아이한테도 이런저런 혼잣말하고, 아내한테도 이런저런 혼잣말하고, 고마운 일도 많고, 미안한 일도 많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카멜레온을 언젠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카멜레온을 키워보면은 되게 귀여워요. 카멜레온. 카멜레온. 저는 카멜레온은 못 키워봤고, 이구아나를 키워봤는데 되게 귀여웠습니다. 카멜레온이, 내 그림, 사진 그림이랑 똑같은 게 있네.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놔두고, 또, 마늘도 있어요. 마늘도, 마늘의 사진. 마늘을 볼 일이 있겠죠, 아무래도. 마늘 참 예쁘게 담아놨다, 진짜. 또 표범도 있어요. 표범을 볼 일이 있을까? 표범. 볼 일은 있어도 그게 안 좋은 환경에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표범, 그래. 나무에서도 있잖아, 막. 선인장. 선인장이 예쁜 게 뭐가 있을까? 선인장? 눈 붙여놨네. 와. 아, 뭐야. 움직이는 거잖아. 선인장이 요 정도가 예쁘지 않아? 아, 또 광고네. 선인장이, 예쁜 선인장이 얘가 예쁘긴 하네요, 근데. 광고라도 열어서 사진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네요. 침대도 있고요. 침대. 침대가 뭐가 좀 이런 거? 그래요. 이걸 침대라고 하죠. 토끼도 있어요. 토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카드가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토끼. 토끼. 토끼가, 예쁜 토끼가 있다. 장난감도 있네요.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이 글쎄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정신없을 정도는 아니고 너무 정신없는 거 아니면은 너무 글쎄 이런 거 괜찮다. 이런 거좀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코끼리가 또 나왔어요.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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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코끼리를 찾아볼게요. 냉장고. 아, 또 광고다. 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거를 중국어로도 해놓으면은, 나 스스로도 중국어 공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이거 왜 차이니스 워드로 가요? 왜 일로 가? 웃기네. 큰일 났다. 이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었구나. 추가하고 좀 고쳐놔야겠네요. 탐색 가서 오늘 지금 추가된 것 중에 생성 날짜로 봤을 때 오늘 추가된 것들 중에 냉장고, 갈매기, 아, 여기 말고 잠깐만.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간 게 있어요. 추가된 게. 혹시 어제도 잘못 들어간 게 있나? 내림차순으로 볼때 코끼리부터 시작해서 선인장, 표범, 마늘, 이거 있죠. 여기까지 이만큼. 얘네들 전부 다덱 변경 들어가서 키미라는 덱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 지금 뽑아왔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를 또 합니다. 닭. 닭은 진짜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거기 시골 마을 쪽 가면은 친척분들이 닭을 잡아요. 진짜 살아있는 닭을. 엄청 큰 닭을. 닭다리를 이렇게 잡으면은, 아, 닭고기 먹고 싶네, 갑자기. 닭. 닭. 닭 다리를 이렇게 잡으면은 그, 뭐라고, 치킨 드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닭다리 있잖아요, 진짜. 그게 엄청 커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치킨 좀 호수 큰 걸로 튀겨서 보는 그닭두 배가 돼요, 정확히. 진짜 커요. 그리고 닭 잡는다고 닭을 마당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그럼 닭은 안 와봐요, 막 자기 죽는 거를. 거기서 막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미안하죠. 그랬습니다. 아이가 우산. 중국에 지금 두 달간 가 있게 돼 있는데. 근데 두달 동안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제가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아이를 보러 갔다 올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캥거루도 있네요. 캥거루. 아, 근데 캥거루는 원래 이런 동물 맞으니까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해놓으면 나중에 아내가 피드백 줄것 같은데. 사진 바꾸라고. 캥거루. 캥거루. 근데 어떻게 이게 진짜 캥거루가 저렇게 생겼는데. 깡패잖아요, 완전히. 자전거. 애기들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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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애기 자전거 좀 했으면 좋겠어. 어린이 자전거, 아이가 탈 만한 거. 아내가 애기 자전거 사도 되냐고 문자 왔는데, 어떻게 생긴 거였더라?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타고 그냥 두고 와야 되니까. 아니, 뭐, 그렇더라도. 잘탈 수만 있다면. 이런 거 할까? 이런 걸 하면은 타고 싶어 하겠죠? 보면서 자전거도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도 있네요. 달팽이가 이렇게 생긴 거 달팽이 하나 하면 되겠다. 아, 나 뭐였지? 달팽이를 달팽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이 뭐야? 애완달팽이라고 손바닥만한 게 있네요. 4,500원밖에 안 해? 왜 이렇게 싸? 저 안전한 거 맞아? 엄청 커지는 달팽인가 봐요, 저거는. 얼룩말도 있습니다. 얼룩말이 신기하죠? 어떻게 얼룩말이 있을까?
얼룩이 저렇게 생겼을까? 왜? 애초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되나? 아니구나. 얼룩말. 얼룩말. 그 다음에는 참외가 있네요.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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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실로폰이 있는데 이것도 아이가 저희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댁에서 좀 가지고 놀았거든요. 보면은 기억을 할것 같아요. 실로폰. 실로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거를 실로폰이라고 못 불렀는데 갔다 와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그걸 보고 실로폰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드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실로폰을 우리 어머님 댁에 있던 게 이런 모양이었어요, 대충. 부엉이도 있네요, 오늘은. 부엉이, 부엉이. 부엉이가 이렇게 생겼네요. 되게 잘생겼네, 진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궁화가 있네요. 무궁화, 무궁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단어 추가는 끝난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아마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아마 지금부터 이걸 좀 덱을 편성을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름 변경을 해서, 글쎄요. 이렇게 할게요. 단어들이라고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덱 만들기에 들어가서 저희는 킴이라는 덱을 새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킴이라는 덱에, 잠깐만, 이게 더 대문자였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킴이라는 덱에, 다음에 이 월드가 들어가야죠. 위로 못 올라가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월드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글쎄요. 이걸 좀 가져와 볼까? 아니야. 오늘은 할 필요 없고 이거는 일단 안내는 해놔야겠네요.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킴이라는 덱을 찾아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